안녕하세요, 캥지님들. 명품 캥거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혈당 실험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방탄커피 공복 시간에 마셔도 될까?입니다. 이전에 한번 실험을 했었는데 제가 혈액 측정하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조금 더 정확한 수치를 볼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촬영을 해가지고 모습이 이런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실험하는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5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실험을 하는 방법은 공복 시간에 혈당과 케톤 수치를 측정을 하고요. 이후 15분 간격으로 1시간 동안 총 4번에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혈당과 케톤 수치를 측정하는 이유는요. 공복 시간에 먹기 위해서는 혈당의 변화. 자, 그러면 방탄커피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탄커피를 마시기 전 혈당과 케톤 수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은 86이 나왔습니다. 혈액케톤은 0.8이 나왔습니다. 호흡케톤은 6.2가 나왔습니다. 그럼 방탄커피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5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이 지나서 다시 혈당과 케톤 수치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은 87입니다. 혈액케톤은 1.0입니다. 혈당은 비슷하고 혈액케톤은 조금 올랐네요. 호흡케톤은 음식물을 섭취하고 30분 뒤부터 측정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은 측정 안 하고 다음번에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커피를 마신 지 30분이 지나서 혈당과 케톤 수치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은 87이 나왔습니다. 혈액케톤은 0.9가 나왔습니다. 호흡케톤은 5.5가 나왔습니다. 15분 때랑 크게 차이가 없네요, 수치들이. 방탄커피를 마신 지 45분이 지났습니다. 그럼 혈당과 케톤 수치 또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은 88입니다. 혈액케톤은 0.7입니다. 호흡케톤은 4.7입니다. 미세한 수치 변화가 있긴 한데 거의 엇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5분 뒤에 마지막 실험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커피를 마신 지 1시간이 지나서 혈당과 케톤 수치 측정하고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은 85가 나왔습니다. 호흡케톤은 7.6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실험을 한 결과를 얻었는데요. 혈당은 86, 87, 87, 88, 85로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혈당이 사실 한 수치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기준점이 있으면 살짝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혈액케톤은 0.8에서 1.0으로 올랐다가 0.9, 0.7, 0.7로 조금 낮아진 상태에서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정도 케톤 수치도 사실 큰 변화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중간에 1.0까지 올랐던 이유는 방탄커피에 MCT 오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우케톤은 6.4, 30분 뒤 5.5, 4.7, 7.8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살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혈액에 있던 케톤이 호우케톤으로 버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혈당은 유지가 됐고 케톤은 살짝 오르거나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방탄커피 공복에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 방탄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내 체지방을 태우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본인이 배가 고프지 않다면 안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본인이 배가 고프고 아니면 특별한 날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일이 많은 날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공복에 운동을 하는데 힘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 날들에는 걱정하지 않고 방탄커피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는 공복 시간에 방탄커피를 마시진 않아요. 근데 일이 많거나 운동을 해야 하는 날에는 꼭 방탄커피를 챙겨 마시는 편입니다. 아침에 방탄커피를 마실지 안 마실지를 한번 정하면 절대 못 바꾸는 게 아니라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서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방탄커피를 키토픽 방탄커피로 타서 마신 이유는요. 제가 이 상품을 개발하고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고 드실 수 있는 상품인지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실험 결과상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되는 상품인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디카페인 방탄커피 공복 시간에 마셔도 될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종명의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